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이 챕터 9강이 되겠네요. 이 접속사의 삽입에 대하여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접속사의 삽입은 이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첫 번째 형태입니다. 여러분이 이 접속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이 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접속사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 접속사가 여러 개가 있으면 이러한 접속사 다음에는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이 접속사 해석은 반드시 동사를 찾아서 이렇게 접속사에 연결하는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1번 형태입니다. 여러분, while이 접속사단 말이에요. 근데 while 다음에 ing 나오면 여러분 뭐뭐 하는 동안 이렇게 하면 해석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동사가 있다면 이렇게 주어 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터딩이 주어가 되고 그다음에 이즈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while이 문두에 나오면 98% 이상이 비록 뭐뭐일지라도로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매력적일지라도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합니다. ing로 시작을 했네요. 해석, 뭐뭐 하는 것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꽤 매력적일지라도, 말하는 것은 그것을 유창해. 뒤에 동사가 있죠? 콤마 ing가 아닙니다. 여러분, ing의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면 이때 나오는 ing는 콤마 ing가 아니라 뭐뭐 하는 것은. 자, 그것을 말하는 것은 유창하게 remains, 남아있습니다. A challenge, 도전으로. challenge, 도전, 어려움이라고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do라는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뭐요? 매력적일지라도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투부정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투부정사로 시작해 주어입니다. 투부정사로 시작했으면 뭐뭐 하는 것은. 영어를 배우는 것은 매력적일지라도. 자, 이 커뮤니케이팅, 그러면 여러분 의사소통하다라는 뜻도 있고 전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그 언어로, 뒤에 동사가 있죠. 이때 나오는 콤마 ing, 뭐뭐 하면서가 아니라 뒤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주어 역할을 합니다.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그 언어로 formidable. Formidable, 그러면 여러분, 무서운 이런 뜻입니다. 무서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접속사의 여러분, 두 가지 형태입니다. 자, 두 번째 형태입니다. 두 번째 형태, 여러분이 접속사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 동사를 반드시 찾아가지고 이렇게 접속사에다가 때려 붙이는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자, 예문을 바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as는 기본적으로 때 때문에라고 많이 쓰입니다. 98% 이상이 그렇게 쓰인다라고 그랬죠. 자, 건설 worker. 이게 주어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게 동사야. ing는 동사가 아닙니다. 명사 뒤에 나오는 ing는 뭐뭐 하고 있는이라고 해석해줘.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요. 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동사를 찾아서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건설 일꾼들이 명사 대하에 이제 뭐뭐 하고 있는, 짓고 있는 새로운 집을. 자, 피곤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그만두었습니다. 이라는 것을. 됐습니까?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when이라는 접속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주어, 이게 동사, 어머, 동사가 또 나왔네? 여러분이, 동사 뒤에는 이렇게 전치사가 올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동사 뒤에는 이렇게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PP죠, PP. 이렇게. 이게 수식하는 거죠? 자, 명사 뒤에 나오는 PP는 뭐뭐 해진 되어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It snowed. 비인칭 주어 is입니다. 해석하지 않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heavily, 많이, all night, 밤새도록.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는 전치사 for 정도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학자가 존경되어진 모든 사람에 의하여 끝마쳤을 때그 실험을.
자, 접속사 삽입의 여러분 세 번째 형태입니다. 이 문장을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접속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접속사가 또 나왔어. 그렇죠. 여러분 접속사에 대한 항시 뭐가 나와?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접속사 뒤에 또 접속사가 나오면 이렇게 접속사가 삽입이고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접속사 뒤에 접속사가 남았다. 이때 콤마는 찍어줘도 되고, 안 찍어줘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예문을 바로 봐보죠. I like you.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Because는 뭐뭐 때문에 라는 여러분 접속사입니다. 그럼 접속사다면 주어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자, 알기 쉽게는 이렇게 콤마, 콤마로 이렇게 접속사 다음에 또 부사절이 삽입이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쉽게 콤마 콤마를 찍어준 형태입니다. 이때 because는 여러분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로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시요. 나는 너를 좋아합니다. 이분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네가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많은 돈을 너의 마음이 매우 나이스하기 때문에.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도 여러분 똑같은 문장의 형태입니다. care about you 그러면 너에게 관심을 가진다 또는 신경 쓰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너에게 관심을 가진다. 여러분 since가 접속사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콤마를 안 찍어줬죠?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게 접속사야. 접속사가 된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왔고 and 뒤에 이렇게 또 동사가 나왔으니까 병렬이죠? 콤마가 있네. 이렇게. 이까지. 그 다음에 이때 나오는 your thought 이게 바로 주어고 이게 동사입니다. 자, 해석합니다. 자, 나는 너에게 관심을 가진다. Even if 네가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많은 돈을 그리고 don't look nice 멋지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너의 사고가 정말로 멋지기 때문에 문장의 형태가 1번과 2번과 같은 형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이 형태는요, 지금 하고 이 형태는 고등학교 2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2002년 6월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2학년에서 출제되었던 문제인과 그 다음에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작년 수능 문제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운동 선수들이 convince, 확신시키느냐? 이 convince라는 동사는 여러분, 뭐뭐에게, 뭐뭐을이라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뭐뭐에게, 뭐뭇을. 근데 지금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생략이 됐다? 접속사 대시 생략된 형태입니다. 왜 운동선수는 확신시킵니까? 그들 자신에게 그가 위길, 이길 거라고, 승리할 거라고. 왜? 뭐뭐 했을 때, 그가 알 때, 뭘, 있다라는 걸, 모든 가능성이, 어떤 가능성이죠? 그가 질. 여기에 지금 possibility라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추상명사가 있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대시 이렇게 접속사. 동격의 접속사가 생략이 됐네요. 그가 질 거라는 가능성을 왜 운동선수는 확신시킵니까? 그 자신에게 그가 승리할 거라는 것을 그가 알때 있다라는 걸 모든 가능성이 그가 질수 있다라는 because가 나왔죠, 여러분. because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어 동사. 근데 여러분, 일단 because가 없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나왔다? 이렇게 to 부정사 콤마가 나왔고 그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to 부정사 콤마 해서 어떻게 하죠?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하여. 그다음 원의 항시 제가 이렇게 강조했죠. 원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습니까? 1번 사람들, 그다음에 2번, 그다음에 것, 3번 하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원은 여러분 사람들이란 뜻이 좋겠습니다. 해석합니다. 승리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할당해야만 합니다. 프로포션 비율이죠. 근데 동사로서 할당하다라고 쓰였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그다음에 나데이 버피우 구조가 나와 있네요. 2는 누구누구에게입니다.
사람들은 할당해야만 한다. 그 사람의 믿음을 그러한 증거가 아니라. 자, 말해봐. 무엇이든지 간에, 뭐야? 그 정신이 유용하게 잘 해낼 수 있는 무엇이든지 간에. 말해보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인데, 여러분, 해석이 약간 이상하면 여러분, 것이라고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비꼬즈를 넣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러면 비꼬즈가 나왔다. 비꼬즈 다음에는 뭔다? 주어 동사를 넣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됐죠? 승리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할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을 증거가 아니라 겉에, 어떤 것? 정신이 유용하게 잘 해낼 수 있는 것을. 자, 밑에 2번으로 옵니다. 수능 문제였죠, 작년요. 자, 분산되어진 주의는 동사. 해를 끼칩니다. 당신의 능력에. 자, 추상명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여러분이 뭐뭐 할수 있는. 렛고브는 여러분 뭐뭐를 해소하다 또는 노탈한 뜻으로 쓰였습니다. 분산되어진 주의는 해롭게 합니다. 당신의 능력에. 뭐요? 스트레스를 해소할. 자, 비꼬즈가 나왔고, 여러분, 뭐가 나왔습니까? 접속사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가로쳐야 돼. 이게 주어고, 동사고, 이렇게 콤마가 있죠? 그럼 이까지 가로쳐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주어 동사입니다. 자, 이브노, 비록 뭐뭐 일지라도, 너의 주의가 분산될지라도, 너의 주의가 좁게, 프로컬스요. 집중하기 때문에. 자, for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for 다음에 주어 동사. 그러면 for는 100% 뭐뭐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자, for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 그럼 100% 무슨 뜻? 뭐뭐 때문에요. 네가 fixate on 이런 뜻입니다. 집착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집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그런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 당신의 경험, 오늘은 여러분이 접속사의 삽입 형태를 알아보았습니다. 접속사 다음에 주어로 여러분이 투부정사나 ing가 나온 형태예요. 그리고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수식어구가 나오는 형태까지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형태는 여러분이 접속사가 이렇게 나란히 함께 쓰여서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이렇게 콤마로 이렇게 삽입을 한다. 이것까지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여러분 다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누구든지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일지라도요. 뒤에 여러분 많은 문장의 예문이 나오니까 오늘 또는 내일 또는 일주일 후에 이렇게 꾸준히 반복을 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